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그 일요일 아침 9시입니다. 어제는 내가 그 유튜브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어제는 내가 대구에 있는 그 송해공원을 갔다 왔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번에는 그 북한 여성과 위장 결혼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나는 그 평소에 그 북한 여성들이 하는 탈북 여성들이 하는 그런 그 유튜브를 많이 보거든요. 뭐 한송이 TV, 중고차는 유미카, 뭐 남인이 TV, 뭐 이런 북한 여성 탈북민 여성들이 남한에 와서 하는 유튜브 방송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내가 언젠가 한번 북한 여성과 위장 결혼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제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도 난그 연도수를 내가 정확히 기억하는 게, 왜냐면 바로 그 해에 윈도우 97이 출시된 해입니다. 그러니까 그 해가 1997년도란 얘기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97이 출시된 해입니다. 그러니까 그 해가 97년인데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얘기를 했지만 나는 유복한 가정에서 아주 귀하게 큰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어렸을 때서부터 민간인 통제구역 민통선이라는 그 안에서 태어났고, 민통선 안에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 그래서 어렸을 때서부터 가난하게 생활했고, 객제 나와서도 내가 뭐그참 여러 가지 그 잡초가 튼튼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잡초 같은 인생을 사니까 돈을 충분히 그 많이 벌지는 못하거든요. 그뭐 남자라는 건 돈을 많이 벌어서 능력이 있어야, 돈을 잘 버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이제 뭐 여자도 사귀고 이쁜 여자도 만나고 이럴 기회가 생기는데, 우선 돈을 못 벌으니까 그런 기회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그때도 97년도 그때도 내가 뭐 공장에서 이렇게 뭐어 아주 잡초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텐데, 여러분 그 공단 지역에 가보면 아실 겁니다. 이 공단에 돌아다니다 보면 말이죠, 이 콘테이너에다가 매점을, 라면도 컵라면 이런 것도 뭐 팔고 이런 매점이 있어요. 그 그러니까 콘테이너 매점이죠. 바로 그 우리 공장 앞에 콘테이너 매점을 하는 중년 부인이 어느 날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매장에 갔더니만은 조선족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와 위장 결혼을 해라. 위장 결혼을 하면은 돈 300만 원 준다. 그렇게 나한테 제의를 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97년도니까 내가 그때 한 30대 중반 정도, 30대 중후반 정도 된 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내가 들었었거든요. 아니, 조선족 여성이 나하고 위장 결혼을 하면은 나한테 300만 원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300만 원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97년도에 300만 원이면은 지금으로 따지면 한 600만 원 정도, 600만 원 이상 되는 그런 그 가치를 가진 돈이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뭐 밑바닥에서 저임을 받은 저 임금 뭐 쥐꼬리만한 임금을 받아가면서 생활할 때니까 그때 당시 300만 원은 큰돈이죠, 나한테는. 그러나 내가 하지 않겠다고 반대했습니다. 그렇게 위장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장 결혼하면 우선 주민등록상에, 호적 등본상에 내가 한번 결혼했다는 기록이 올라가는 겁니다. 기록이 적히게 되는 거예요. 뭐 실제 결혼이든 위장 결혼이든 상관없이 하여튼 그 호적에는 기록에, 호적 기록에는 한번 결혼했던 남성으로 그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난 그때 뭐 조선족이라고 하길래 별 생각 없이 조선족인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요즘에 그 북한에서 탈북한 그 탈북민들의 유튜브도 많이 들어보고 이래서 내가 깨달은 겁니다. 뭐냐면은, 여러분 그 탈북한 사람들이 나와서 이 대한민국에 와서 처음으로 가는 곳이 어디죠? 국정원의 하나원이잖아요. 하나원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적응해 갈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을 받고, 그리고 3개월 훈지 하여튼, 그리고 사회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식적으로 탈북한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처음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가는 곳이 바로 하나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그 북한을 탈북한 여성들이 전부 그렇게 탈북해 가지고 하나원으로 들어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 여성이 그 두만강이나 압록강을 넘어가지고 중국에 오잖아요. 중국에 오면은 중국에서 그 가짜 신분증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가짜 주민등록증을 만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가짜 중국의 그 중국 국민이라는 가짜 신분증을 만드는 겁니다. 이제 어디 가서 어디 중국을 돌아다닐 때 검문을 하잖아요. 검문을 하면은 그 가짜 신분증을 내보이는 겁니다. 가짜로 만든 중국 국민증을 이제 내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간을 모면하긴 하는데, 그래도 언제나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겁니다. 가짜라는 게 언제든지 밝혀지게 되면 큰일이겠어요. 언제든지 그게 가짜 신분증이라는 게 발각이 되면은 도로 북송을 당하고, 이러다는 건 뻔할 뻔사 아닙니까? 그리고 언제나 가슴을 졸이고 사는 겁니다. 아무리 가짜 신분증도 없는 여자나, 가짜 신분증을 만든 여자나 다 같이 가슴 졸이고 살기는 망가져요. 그렇게 가짜 신분증을 가졌어도 가슴 졸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대한민국에 가서 떳떳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이렇게 떳떳이 살아야지. 가슴 졸이지 말고 살아야지. 이런 욕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으로 옵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가지고 중국 국민으로 행세하고 있는데, 중국 국민으로 행세하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내 얘기가 복잡해졌는데, 여러분. 쉽게 내가 얘기했습니다.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탈북 여성들이 말이죠. 대부분 국정원을 해서 하나원을 거쳐서 이렇게 대한민국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 외에 조선족으로 위장해가지고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북한 여성들도 많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이제서 그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탈북민이 3만 뭐몇 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돼서 3만 뭐이라는 수치가 나왔냐면은 국정원 하나원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나온 사람들을 수치로 했을 때 3만 얼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치에 잡히지 않는 탈북민이 있다는 거예요. 조선족으로 위장해서 들어오는 탈북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족으로 위장해서 들어오는 탈북민까지 다 합하면은 뭐 3만도 훨씬 넘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조선족으로 위장해 가지고 대한민국에 들어오려고 하는 탈북 여성들이 위장 결혼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족으로 위장해 가지고 대한민국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제일 빠른 방법이 대한민국 남자와 위장 결혼을 하는 겁니다. 위장 결혼을 하게 되면요. 위장 결혼을 해서 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되면은 주민등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위장 그 조선족으로 대한민국 남성과 결혼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이 되려고 위장 결혼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손길이 나한테도 닿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알고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조선족 여자라고는 안 돼. 조선족 여자가 아니고 그게 바로 탈북민 여자입니다. 탈북민 여자가 중국에서 조선족으로 가짜 신분증을 갖고 그렇게 조선족으로 위장해 가지고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제일 빠른 방법이 대한민국 남자와 위장 결혼을 하는 거다. 그래서 위장 결혼만 시켜주면은 나한테 300만 원을 주겠다는 그런 그 제의가 나한테 왔던 겁니다.
근데 내가 싫다고 한 것이죠. 그런데 나한테 제의하는 사람이 평소에 내가 뭐 임금도 고임금을 받고 월등한 많은 임금을 받고 참 사회적으로 중요한 자리에 있는 그런 남성이라면 접근을 안 합니다. 아, 그런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위장결혼을 해주겠습니까? 근데 이승열이 저놈 가만히 보니까 맨날 하빨이 공장에 나가서 밑바닥에서 뼈빠지게 일이나 하고, 봉급은 쥐꼬리만 지 받아가지고, 길게 비실비실 살아가는 별볼일 없는 놈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접근을 하면은, 접근을 해서 네가 위장결혼만 시켜주면 네한테 300만 원 주겠다. 저 이승열이한테 접근만 하면은 바로 이승열이가 위장결혼을 시켜줄 것이다 생각해서 나한테 이제 접근을 했던 겁니다. 근데 내가 뭐 싫다고 했죠. 여러분, 그 지금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600만 원 이상의 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쥐꼬리만한 돈으로 살아가는 나한테는 큰 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호적성에 한번 결혼했다는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승낙을 안 했던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 조선족 여성이라고 해가지고 뭐 그땐 별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뭐그 조선족 여성이라고 해가지고 아 그럼 뭐 조선족 여성 이겠거니 하고선 별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사회의 경험도 내가 지금 나이가 들어서 사회의 경험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하다 보니까 그렇게 북한에서 탈북한 여성들이 하나원을 거쳐서 이렇게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지만 조선족으로 신분을 위장해 가지고 대한민국 남성과 위장 결혼해서 들어오는 탈북민 여성도 많더라. 이런 걸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 아, 그때 나한테 접근했던 여자가 조선족 여자가 아니고 탈북민 여성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탈북민 여성과 위장 결혼이라는 그런 주제로 얘기를 했습니다.